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4대 그룹 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4대 그룹 대표만을 초청해서 별도의 오찬 자리를 갖는 건 취임 이후 처음이었는데요. 단순히 만남과 식사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기업들과 함께 우리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평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가톨릭대 경영학부 김기찬 교수,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현학 초빙 교수,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그룹 대표들과 청와대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방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했는데 김기찬 교수님 어떠세요? 그 방미 성과를 공유를 했고 네. 또 그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네. 좀 격려하는 자리였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좀 뭔가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자리였을까요? 저는 이제 이 집권 이제 4년 차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경제적 아젠다를 좀 세팅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네네. 사실 좀 늦었어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집권 3년 차에 처음으로 우리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서 30대 그룹 총수를 2006년 5월 24일 날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그게 3년 차였고. 네, 3년 차였습니다. 그때는 아젠다를 가지고 있었죠. 그게 이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라고 하는 아젠다였고요. 그때 제가 청와대에서 제가 그날 이제 발표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네. 사실 우리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 동안에 사실 경제적 아젠다를 세팅할 수 있는 타이밍이 좀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는 경제적 아젠다를 한번 세팅하려고 하는 거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블랙스완, 그린스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블랙스완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금은 백조예요. 백조가 금을 수 없잖아요. 또는 그린스완 이런 이야기를 해요. 녹색 백조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백자에 이미 흰색이 들어가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저 딜로이트에서 예상한 가장 중요한 7대 트렌드 1번이 블랙스완이에요. 그래서 이 블랙스완으로 잡고 있는 게 이제 미중 갈등의 문제인데 사실 네. 이 미중 갈등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이 정부가 가고자 하는 저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일자리 창출, 이제 디지털 뉴딜, 휴먼 뉴딜, 뭐 녹색 뉴딜 이런 건데 네. 사실 뉴딜의 목표는 이렇게 릴리프 해주고 구제해주고 리커버리 해주는 게 목표가 아니었거든요. 리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모빌리티 산업으로 바뀌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반도체가 커지게 될 텐데 이 반도체 산업, 모빌리티 산업에 큰 전쟁이 사실 이게 미국하고 중국을 중심에 벌어지고 있고 네. 그 사이에서 나중에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배터리 문제를 두고 보면 또 중국하고 우리가 싸우고 있고 그렇죠. 또 우리가 이 반도체를 이 시스템 반도체를 두고는 대만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정상 간에 해결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이때 이제 그 네 부분을 담당했던 총수들이 모였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 한 1년 동안은 이런 블랙스완, 그린스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한번 바꿔보는 그런 중요한 자리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올해가 문재인 정부 4년 차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마지막 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 해이기 때문에 과연 이 시점에서 하는 게 좀 타이밍을 좀 놓친 건 아닌가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실기에 대한 생각도 좀 드는데 일단 김현학 교수님한테도 좀 여쭤볼게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자리? 그렇게 이제 사실은 뭐 요즘 현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거든요. 그렇죠. 어느 대통령이든지 선진국, 후진국을 망라하고 네. 경제적 성과가 좋아야 나중에 훌륭한 대통령을 평가를 받습니다. 정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려면 결국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문재인 정권은 과거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을 딛고 일어선 정권입니다. 그렇죠. 촛불 예, 그 탄핵의 사유 중에 하나가 네. 정경 유착이었단 말이죠. 뭐 그런 그 원초적인 출발의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 재계와의 초기에는 집권 초기에는 재계와의 거리를 좀 두었습니다. 사실 놀랍게도 어제 집권 4년 만에 4대 기업 총수와 오찬을 하신 것은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만난 적은 있지만 시사까지 하면서 이렇게 뭔가 네. 좀 분위기 있게 만난 건 처음이라고 하는 게 너무 늦었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뭐 또 그렇지만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문 정부가 보면 뭐 다른 면에서는 공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어떤 그 평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하거든요. 경제적 평가가 그렇게 좋다고 평가하는 분은 뭐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라는 특수한 사정도 있었지만 그래서 마지막 남은 1년 차라도 경제적 성과를 굉장히 이제 올려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코로나가 지금 이제 종착역이 보이면서 세계 경제가 작년에 마이너스 3.3% 역성장을 했는데 올해 세계 경제가 평균 6% 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강한 반등이 예상이 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뭐 작년에 뭐 상대적으로 선방했고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률이 낮았고 1% 정도로 그럼 금년에도 한 3% 정도 성장해서 지금 4%까지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전망하고 그러니까 있죠. 지금 그야말로 과거에 문 대통령이 한번 했던 말씀인데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라고 하는 시점이 지금 온 것 같아요. 5월달 수출 통계를 보면 전년 대비 뭐 한 46% 정도 굉장히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네. 반도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금년 한 해만큼 마지막 임기 마지막 해지만 올해만큼이라도 굉장히 좋은 경제 성과를 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도 있고 또 주변 환경 자체가 지금 우호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뭐 첫째는 물론 방미 때 많이 투자를 해서 방미 성과가 나게끔 도와주는 네네, 감사를 표하는 거고 둘째는 앞으로 마지막 남은 임기 동안에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기업들 투자 많이 하고 일자리 만들어 달라. 그런 거를 뭐 부탁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됩니다. 김인석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또 청와대도 굉장히 좀 절박한 심정으로 뭐 그룹 4대 그룹 대표들을 부른 것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지웅 교수님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예, 저 말씀하시는 김 교수님 그 언급 잘해주셨는데 사실 그 좀 놀라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네. 대통령께서 그 재계 인사들하고 많이 이제 회동하고 만남도 가졌었는데 4대 그룹 총수와의 만남이 취임 후 처음이다. 의외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2017년도 7월에 네네. 문 대통령 취임하시고 처음으로 이제 그 재계 인사들하고 만났을 때는 일종의 호프 미팅이었죠. 맞아요. 2017년 7월 달. 네. 그때는 이제 중견기업 인사들도 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도 재벌 기업 위에 그 여러 가지 기업 인사들도 많이 오셨었어요. 많이 모였었죠,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슈가 뭐냐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하시고 이후에 어떤 고용 개선을 위해서 좀 노력해 달라는 이제 격려 차원에서 모임이 가졌던 것 같고요. 네. 그 후에도 이제 뭐 2019년도 보게 되면 대기업 총수들하고 만남을 가졌었죠. 네. 현대 정의선 그 회장하고 그 다음에 또 삼성 이재용 부회장하고 각각 주력 산업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모임을 예, 가졌었죠. 예. 타운홀 미팅으로 아마 그 진행이 됐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근데 그 미국 방문 이후에 이제 4대 총수를 이제 청와대 상춘제에 불러서 별도로 이제 오찬한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청와대나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그 요번 미팅의 의미하고 그다음에 그 대기업 총수들이 생각하는 건 조금 결이 틀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그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한 1년 정도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이제 임기를 제일 마무리하고 그동안에 이제 방미 성과를 총괄하면서 이제 그 또 이제 투자를 통해서 방미 성과 좋은 거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 이런 쪽에 이제 초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거도 있기 때문에 좀 우호적인 재계 인사들의 만남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그 정치적 포석도 있으신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재계 총수들은 네. 좀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최근에 이제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해서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가지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들 이런 걸 좀 이번 기회에 뭐 규제 완화 좀 해달라 건의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 사면권도 좀 우회적으로 표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해관계가 좀 틀린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제 4대 총선의 만남을 통해서 1년 남은 임기 동안에 얼마나 이제 양측이 만족할 만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좀 시기 시간이 늦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지금 앞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뭐 각종 부탁과 당부의 자리이기도 했지만 앞서 말씀하신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권도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얘기가 됐고 재계에서는 뭐 건의를 한 것 같아요. 사면을 좀 검토해 달라라고 건의를 했더니 이제 국민들도 좀 뭐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 그동안은 좀 좀 강경하다. 그러니까 사면에 대해서는 좀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이었다면 이제 조금씩 뭔가 분위기가 좀 풀어지고 있어서 이게 사면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봐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좀 해석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저는 이제 이 두 관점이 아주 이렇게 충돌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 공정성이다 뭐 이런 관점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 일자리라는 문제하고가 사실은 이게 충돌이 사실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저 대통령께서 처음 우리 업무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내건 구호가 뭡니까? 일자리. 아, 일자리. 일자리 만들겠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뭐 상황판도 그렇죠. 그래서 상황판도 이렇게 만들었죠. 네. 사실 이런 아젠다가 다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 코로나도 지나고 이러면서 이제 지난 1년 동안 가장 큰 사업이 사실은 뉴딜 사업입니다. 네네. 앞으로 150조 정부 사업을 투입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뉴딜 사업이 요즘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특히 그린 뉴딜이 또 상당히 힘을 받고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취업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세 분야는 굉장히 취업이 잘 돼요. 어디요?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지 네. 또는 전기차라든지 또는 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쪽은 없어서 사람을 못 뽑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도 보면 이제 R&D 부서에서 내연차에 사실 어떻게 보면 캐파를 줄이고 전기차 이렇게 많이 가려고 하는데 예. 오히려 이쪽은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보면 이런 쪽을 특히 좀 키워야 되겠는데 근데 이런 쪽은 사실 큰 전쟁이거든요. 사실 이쪽 편은 치킨 게임 같은 거예요. 사실 반도체라든지 이런 경우는 규모의 경제를 키우고 투자도 속도 싸움입니다. 네. 빨리 하면 이게 우리 혁신이라고 그러고 빨리 하면 혁신이고 늦게 하면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실 우리 나중에 우리 반도체도 일본과의 반도체 전쟁도 한번 살펴보면 한 3-4번 정도의 큰 반도체 전쟁이 있었는데 네. 사실 투자 속도에서 싸운 거예요. 빨리 해서 우리가 승부를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배터리는 우리 CATL하고 싸우고 있고 그렇죠. 반도체는 TSMC하고 싸우고 있고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싸움입니다. 인재 싸움이고 기술 싸움이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 속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우리가 우리 저 김대중 정부 때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디지털화를 하는데 정부가 경제가 함께 갔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이 모든 정부의 정책이 이제 포지티브 규제 정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은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업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산학 관련의 합동이 굉장히 필요한 이런 전환기에 이게 이제 국민들이 판단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재용 부장의 사면과 관련해서 그렇죠. 이런 것들도 이제 저는 지금 사실 삼성전자가 TSMC한테 상당히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네네. 투자 규모 면에서는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규모의 경제라든지 치킨 게임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네네. TSMC는 일본하고 굉장히 손을 많이 잡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국하고 손을 더 많이 잡아야 될 텐데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국민들의 정서가 일자리 쪽으로 좀 움직이는 것 아닌가. 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으니까. 산학 관련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이제 마련해 줘야 되는 건데 결국은 뭐 국민의 공감을 얻어서 이제 판단을 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4대 그룹 총수들과의 만남에서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부재 중이기 때문에 김기남 부회장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반도체는 이제 대형 투자 결정이 좀 필요한 산업인데 총수가 있어야지 의사결정을 쉽게 할 수 있다, 신속히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뭐 애둘러 하든 직접 하든 이제 사면에 대한 강한 좀 의지를 좀 드러내는 모습이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생각이 좀 바뀔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게 대통령의 고민은 일단 좀 쉽게 해서 현실과 이상의 고민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디서 장점을 찾아야 될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 말씀들 하셨지만
지금 글로벌리 그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전략 산업으로 대두되고 있고 그렇죠. 세계 최대의 반도체 업체 하나인 삼성전자의 총수가 지금 구속된 상태 아닙니까? 네. 지금 시급하게 의사결정을 내려서 이 글로벌 전쟁터에서 이겨야 되는데 의사결정권자는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요. 급하죠. 그래서 국민들도 보면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두세 건 다 한 70% 정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가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찬성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 당연히 그 이재용 부회장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네네.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가지고 국가 경제 차지하는 어떤 비중 역할, 비중, 그리고 있죠. 그 어떤 최고 경제가 내려야 될 의사결정은 시급한 걸 많다는 것을 국민들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 다만 대통령의 고민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딛고 촛불로 탄생한 정권인데 그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연결이 돼 있거든요. 뇌물수수 사건 관련해서.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어떤 취약점이 있고 또 특히 이제 지지층, 문 대통령의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런 거는 공정에 관한 문제다. 이거를 그렇죠. 허용하시면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이런 어떤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찬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찬성 의견이 높지만 또 핵심 지지층에서 그쯤 반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네요. 대통령 고민이 깊었던 것 같은데 뭐 다행인 것은 지난번에 전직 두 대통령 사면 뭐 얘기가 나왔을 경우에는 뭐 물론 당시 이제 이낙연 대표가 건의를 했지만 여론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여론이 50% 안 됐거든요. 네. 그런 결국 이제 대통령이 고민 끝에 이제 안 하는 걸로 결심하셨는데 이번 거는 전혀 상황이 좀 그 반대의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념이나 철학 면에서는 그게 조금 안 맞을지 몰라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고 경제적으로 지금 이재용 부회장 역할이 한국 경제에서 그 의사결정해야 될 목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네. 또 사면권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실은 굉장히 초법적인 거거든요. 원래는 법원의 평이 그 판단이 내려지면 판단이 내려지면 그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뒤엎는 거는 그건 뭐냐면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면권을 행사하게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고 그런 국익을 위해서 행사할 때가 됐다는 여론이 많고 아마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뭐 지금까지 조금 부정적이다가 상당히 어제 대통령 말씀도 그렇고 청와대 대변인 표현도 그렇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조만간 사면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말씀만 들어봐도 이 정부가 공정과 정의를 기치로 내건 정부였고 시작을 한 정부였고 최근에 경제 상황은 너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점 사이에서 굉장히 좀 딜레마를 겪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뭐 이재용 사면 건의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는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죠. 사실 그래서 기존에는 여러 가지 법의 엄정성, 네. 그다음에 그 형평성을 강조하시면서 이제 국민 여론을 수렴하겠다 원론적인 얘기를 하신 거에 비해서 네. 어제는 그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답하신 거여 가지고 이제 언론에서 8.15 광복절 특사로 이제 사면되는 게 아니냐 좀 이런 또 예산도 내놓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렇게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김연학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네.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 사면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그 전직 대통령 구속돼 네. 있는 그런 쪽의 사면도 좀 논의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현실이고요. 또 이재용 부회장이 주요한 의사결정자이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는 그런 명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대기업이고 이재용 부회장의 의사결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그런 그 위기를 감내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 아니냐 이렇게 또 반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히 아마 고려하실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당장 이제 그 문 대통령께서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네네. 사실 그 국가 경제에서 우리나라 주요 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현안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겁게 인식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먹거리라고 생각하는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바이오 이런 산업이 대기업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기업들의 어떤 과 동반 그런 협력을 통해서 또 소부장 그런 중소 중견기업들의 동반 진출도 가능하다 미국이나 해외 진출 그런 쪽에서 이제 대기업의 중요성을 좀 인식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대기업 총수와의 만남을 가지시고 또 긍정적인 답변도 많이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네. 어쨌든 이런 그 대통령의 전향적인 어떤
그 자세는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경영 활동을 펼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지금 4대 그룹만 해도 40조 원이 넘는 44조 원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고 그중에 삼성전자만 해도 한 20조 원, 절반 정도를 이제 삼성전자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투자처가 어디로가 될지, 공장을 어디 세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밝혀진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이 어떤 협상 자체가 뭐 또 미국 주정부와 또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원활히 되고는 있는 건지 좀 의아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좀 이런 부분이 부각되다 보니까 실제로 기업의 협상력이 좀 떨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현재 상황을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저도 옛날에 워싱턴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사실 워싱턴에는 이 외국 기업들의 로비스트들이 수백 명씩 돌아다닙니다. 그중에 일본 기업들 로비스트가 굉장히 많았고요. 예. 사실 미국은 이 로비스트가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사실 이게 세상에 문제가 안 풀리면 미국에서는 이 존중하는 직업이 세 개가 있습니다. 뭔가요? 하나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 국가의 이 재정을 충당해주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군인이에요. 이 위험에 관계없이 나라를 지켜주고 세 번째가 기업가입니다. 기업가. 그래서 사실 기업가의 의사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 그렇게 보면은 우리 일본 기업들보다 우리 로비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근데 그중에서 그나마 우리 삼성전자의 그런 대외 협상력이 굉장히 높은데 네네. 제가 최근에 보니까 삼성전자의 대외 협상력이 약간 좀 삐걱거리는 게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의 속도라든지 네. 우리 외국의 우리 경영학자들이 우리 삼성전자를 볼 때 가장 큰 강점이 이제 빨리 한다. 이거 기업가정 시대 제1 원칙이 프로액티브니스거든요. 빨리 한다, 선제적이다 이런 거였는데 뭔가 이 템포가 늘어지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게 템포가 늘어진다는 것은 6개월 후에 생산하면 되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 반도체는 6개월 만에 치킨게임에서 그게 날아가버리는 겁니다. 먼저 생산하는 업체가 한 6개월 동안 돈을 벌고 나머지는 원가를 다운시키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약간 사실 저는 걱정되는 부분들도 저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주정부 입장에서는 공장이 세워지면 뭐 호재들이 있잖아요. 고용도 발생하고 뭐 그럴 거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뭐 세제 혜택이나 이런 인센티브에 사이에서 좀 협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좀 그렇게 속도가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변수가 생긴 것 같아요. 그 삼성전자가 사실 텍사스 오스틴에 1998년부터 반도체 공장을 수립해서 한 20년 넘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이제 그동안에 메모리 위주로 했는데 파운드리 공장을 좀 증설하자. 네. 일단 근데 170억 달러, 즉 20조에 달하는 투자 계획 자체는 워낙 저 방미 성과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어디 한다는 걸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짐작은 텍사스에 그대로 하지 않느냐라는 게 일반적인 짐작이었었는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연초에 아시다시피 텍사스에 한파가 있었고 맞아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전력이 공급이 안 돼서 6주 동안 그 정상 가동이 안 돼서 수천억 대의 피해를 입은 걸로 지금 뭐 정확한 사정이라고 본인들만 아는 게지만 예. 연간 매출이 한 4조 되는데 뭐 6주니까 그래도 한 10% 정도는 타격을 받았을 거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관측인데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추가로 파운드리 공장을 170억 불짜리를 짓는다고 하니까 뉴욕주하고 알라바마주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자기 주에 지으라고 로비를 많이 해왔었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하고 텍사스 주 정부는 앞으로 혜택을 20년간 더 연장했다. 이 챕터 313이라는 게 있습니다. 텍사주의 챕터 313이라는 게 이제 이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자산 증가분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고 그게 앞으로 20년간 9천억 정도로 추산해 보면 된 그런 내용인데 네. 그게 연장이 텍사스 주의회에서 불허가 됐습니다. 연장 합의에 실패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 지금 내년 말이면은 내년 말까지는 그 혜택이 유지가 됩니다. 예, 예. 2023년부터는 그 혜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그 뭐 뉴욕주 같은 데서는 그 상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네. 알라바마주에서는 뭐 우리가 1조짜리 세금 면세 패키지를 주겠다라고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연초에 한파 때문에 난 가동 중단이 있었지만 기대했던 대로 텍사스 쪽에 그 세제 혜택 연장이 이루어졌더라면 아마 텍사스에 증설하는 걸 아무래도 시너지가 나니까 기존 공장하고 가능성이 높았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갑자기 이런 챕터 313 연장 불허가 되면서 오리무중에 빠졌다고 그럴까요? 굉장히 고민에 빠졌고 의외로 이 투자한다는 원칙은 삼성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명은 그 고객들, 고객사가 대부분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적 공장은 필요한데 오스틴에 짓겠다는 그 확정된 것처럼 보였다는 그 계획 자체가 이 뭐랄까 안개 속에 휩싸이면서 네.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2, 3일 사이 보도를 보면은 이 원점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저도 뭐 경제인의 한 사람으로 좀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두 분이 말씀 주신 것처럼 신속한 결정이 좀 필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삼성전자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TSMC랑 봤을 때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좀 이런 결정이 좀 빨리 이루어져서 뭔가 좀 우리도 추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든요. 예, 삼성전자가 뭐 이제 좀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공장 선정에 대한 그런 그 결정도 좀 지체되는 게 좀 예. 우리 부적정 여파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반대로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예를 걸까요? 들면 지금 원래 취지는 아마 이제 그 전략적으로 이제 몸값 높이기로 삼성전자가 이제 부지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해놓고 일단 어디는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최근에 이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텍사스 쪽이 이제 한파로 인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이제 피해를 보다 보니까 입지 선정이 좀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게 사실 호재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애리조나주라 그다음에 텍사스주 뭐 뉴욕주가 사실은 경쟁 붙은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유치하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당초 예상보다는 올라가서 삼성전자가 그동 그 주에 어떤 공장을 지었을 때 조금 이제 세제 감면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있겠네요. 좀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TSMC와의 경쟁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메모리 분야에서는 이제 D램이나 낸드 메모리 같은 경우는 각각 45% 뭐 35% 이상씩 이제 그 세계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는데 있죠. 실제적으로 비메모리 쪽에서는 사실은 그 파운더리 그 시장 점유율에서는 TSMC에 좀 계속 밀리고 있어요. 뭐 수치는 나오고 있지만은 작년만 하더라도 54대 18로 삼성전자가 오히려 점유율 조금 차이가. 점유율 차이가 그 정도 났었던 게 이제 올해는 55대 17로 더 격차가 확대됐거든요. 벌어졌네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게 단순하게 이제 텍사스 오스틴 공장 중단 때문에 이러는 거냐 그렇게 이의 제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일시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보통 그 비메모리 그 파운더리 업체 생산할 때 수율 문제를 많이 다루는데요. 수율이라는 거는 그 반도체 생산할 때 정상 제품이 어느 정도 비율로 나오느냐. 그런 수율이 이제 90% 이상 되면 골든 수율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량 양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TSMC에 좀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좀 또 하나 그 문제는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이제 그 125불 투자해가지고 이제 애리조나에 작년에 이제 공장 지어가지고 3나노미터 그런 그 반도체 생산을 내년부터 이제 본격화할 거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3나노.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5나노에서도 이제 사실은 TSMC를 이기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1나노까지 그 계획하고 있는 미세 공정 쪽 계획하고 있는 TSMC 같은 경우는 제조 공장이 어떤 어려운 부분 난제를 해결했다는 소식도 나오면서 삼성전자 상당히 급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인력 확보라든지 기술적인 투자에서도 TSMC한테 좀 밀리고 있고 지금 또 좀 안 좋은 소식도 계속 나오는 게 일본 같은 경우 지금 그 일본의 연구 도시라고 하는 스쿠바시에 TSMC를 유치해서 2천억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가 사실은 이제 비메모리 파운더리 쪽 분야에서 상당히 이제 좀 경쟁력을 좀 잃어가는 분야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계속 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올해가 2018년 이후에 다시 오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될 것이다 되는 해다라는 네.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뭔가 TSMC가 그러니까 경쟁사는 네. 앞으로 뭔가 쭉쭉 가고 있는데 그렇죠. 삼성전자는 계속 좀 네. 답보 상태에 있는 건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네. 되거든요. 네, 우리 아까 서지영 교수님 뭐 잘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동의하는 게 우리가 이제 시장 점유율이 1% 떨어졌다 이 자체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예. 그렇지만 그 1%의 추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1%를 만들어내게 된 그 격차를 벌려가는데 가장 핵심이 뭐겠습니까? 그게 기술력이에요. 그렇겠죠. 사실 반도체는 초격차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그 누구든 돈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지만 우리 중국이 엄청나게 투자할 돈은 있지만은 그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때문에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만큼 경쟁력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대만하고 우리 TSMC와의 경쟁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인재 싸움입니다. 지금 대만의 우리 TSMC는 대만의 최고의 인재가 몰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좀 미국 가면 반도체 쪽 그 유력 인사들은 전부 다 대만계 미국인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저 반도체 싸움은 인재 싸움이기도 하고 사실은 인력 네트워크 싸움이기도 그렇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야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는 우리 시설 투자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인력 투자 이쪽 편은 굉장히 지금 사실 공급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걱정을 좀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 우리는 국제적인 전쟁에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 포위되고 있다. 특히 우리 이 반도체는 지금까지 한 3~4번 정도의 큰 대전이 있었습니다. 네네. 우리 80년대 일본에서 기술을 배워왔지만 일본하고 90년대부터 가지고 그때 치킨 게임을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남았고 그렇죠. 일본의 반도체 업체들이 다 무너졌고 도태됐죠. 그다음에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우리 대만이 잘 나가면서 또 대만하고 대만에 붙어서 일본 업체들이 또 반도체를 키우는 과정에서 또 네. 사실 2차에도 이겼지만 지금 이제 3차 이 대전에서는 과연 지금 삼성전자가 이 과거와 같은 인재의 공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TSMC 일본과 붙어서 이렇게 이런 동맹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을지 저는 그런 결과가 사실은 삼성전자의 주가라고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다 10만 원대 간다고 그랬지만 네. 사실 삼성전자 투자자들은 해외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예.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냉정하게 TSMC의 아직은 1나노, 있다. 3나노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삼성전자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투자도 늦어지고 한 투자 규모도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네. 대체로 그러니까 미국에도 투자 규모도 작고 미국에 한 40조 투자할 때 우리 현대 저 삼성전자가 한 20조 투자하고 대만이 미국에서 대만에서 한 100조 투자할 때 우리는 아마 한 30조 정도 투자하고 이런 네. 정도니까 그 투자의 규모라든지 또는 인재의 공급이라든지 또는 속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점에서 사실 반도체 세상이 오고 있는데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 세상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동차도 앞으로 반도체가 많이 투입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국민적 역량을 모아서 반도체, 4차 산업혁명, 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런 걸 함께 국민들이 함께 가야 되는 그런 힘을 모아야 되는 시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업계에서 최근에 가장 좀 어려운 숙제이자 뭐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차량용 반도체였는데 김현욱 교수님 저희 방송 나오셔서 누누이 하셨던 얘기가 이게 삼성전자가 할 정도의 부가가치가 큰 산업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넘어가면서 반도체가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차량용 반도체를 그냥 방치할 수는 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차량용 반도체는 이제 일종의 빈매물 시스템 반도체인데요. 부가가치가 다른 품목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기술도 한 두세 대 정도 낡은 기술이고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굳이 차량용 반도체를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다 그러면 더 크게 해야죠. 그래서 NXP라고 세계 2위의 차량용 반도체 회사, 네덜란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IR 행사에서 한 3, 4년 전부터 들여다보고 있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퀄컴이 50조에 인수하려고 그랬다가 중국의 반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인수하려면 최소한 60조 이상을 줘야 될 텐데 더 줘야 되는 아무리 거죠? 삼성전자 하더라도 60조라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물론 삼성전자가 그만한 돈은 있습니다. 있지만 그랬다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대안이 하나 있고 굳이 지금 파운드리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다른 뭐 AP라든지 뭐 통신용 혹은 뭐 그래픽 쪽 더 만들어야 될 부가가치가 높고 잘 나가는 반도체 품목들이 많은데 굳이 차량용 반도체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 삼성전자의 그 경영진이냐 그러면 굳이 차량용 반도체를 새로 라인을 증설을 하진 않겠다. 근데 NXP 인수는 검토해 볼 텐데 지금까지 뭐 하만 카둔 인수했다가 그렇게 재미를 못 보고 있고 그렇죠. M&A 성적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삼성이 이제 그런 부분에 고민이 있고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느냐. 저는 차라리 중견 업체라든지 아니면 현대자동차가 직접 나서는 것도 방법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아 자동차 기업이 직접이요? 그렇죠. 현대자동차가 사실 세계 한 5위권 정도에 연산한 회사죠. 작년에는 650만 대 정도 팔았습니다. 네. 경기가 안 좋은 광화문에서도 올해는 뭐 굉장히 미국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자율차도 나오고 전기차 나가게 되면 많이 뭐 배터리 쪽도 필요하겠지만 그렇죠. 배터리는 국내 좋은 메이커가 이미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차량용 반도체의 경우에는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진 않은데 네. 미래를 역시, 봤을 역시 때 투자는 또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하기는 적합치는 않은 업종이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DB 하이텍이라는 회사가 네. 한 1조짜리 정도 되는 중견 회사인데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부족하죠. 그래서 최근에 현대차도 차량용 반도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국내 팹리스 지금까지 해외만 주문하다가 네. 국내 팹리스 회사들하고 이렇게 스펙도 공유하고 있고요. 뭐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든지 전력 네. 관리 반도체 등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에코 시스템을 하루아침이 되는 건 아니니까 예. 생태계를 키우는 작업을 하고 있고 뭐 개인적으로는 뭐 그것은 뭐 사실 현대 기아차 그룹이 우리나라에서 그 유일한 의미 있는 자동차 제도 회사니까 어떤 전략적 제휴를 하든지 아니면 M&A를 해가지고 생태계를 키우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라는 분야보다는 차라리 그 좀 메모리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고전하고 있는 이 비메모리 특히 파운드리 쪽을 어떻게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더 고민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 교수님은 어떠세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김연학 교수님께서 아주 뭐 정리 잘 해주셨는데 사실 차량용 반도체가 좀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좀 낮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기업이 참여할 필요가 있냐, 차라리 M&A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하는지 저도 공유하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삼성전자가 지금 그 TSMC한테 밀리는 이유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실제적으로 볼 때 약간 그 팹리스라고 하죠. 네. 주문하는 그 뭐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 네. 같은 회사와 같이 사실은 삼성전자가 그 사업의 중첩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삼성전자 자사 주문도 하고 또 그 파운드리 역할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나 퀄컴 같은 경우는 잠재적 경쟁자라는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TSMC가 편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차량용 반도체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차량 제조 완성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런 그 팹리스 주문하는 그 차량용 그 완성차 업체의 수요에 부응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는 사실 미국 시장이 상당히 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강조했다시피 그 사실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환돌이 주문을 많이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GM이나 뭐 예를 들어서 포드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 트렌드를 보게 되면 그 자사가 스스로 그 이제 그 부품에 그 독립화를 선언하는 그런 양상이 배터리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그 차량용 반도체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렵게 않기 때문에 네. 조만간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이럴 때 그런 그 미국의 완성차 업체하고 독립 계약을 체결한다든가 전속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오히려 TSMC의 주문에서 밀리는 쪽을 차량용 반도체에다 보완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보게 되면 지금 한 400억 불 정도 되는데 네네. 앞으로 한 그 20년 정도 되면 5배 이상 증가할 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망한 그런 분야라고 보기 때문에 좀 선점하는 게 네. 필요한 생각도 듭니다. 사실 근데 네. 내가 여기 의견을 하나 붙일게요. 네. 물론 이제 우리 김연학 교수님, 서지영 교수님 뭐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좀 다른 입장에서 네네.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세상은 ABC 세상이 된다 그랬죠.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실 ABC를 가장 잘 하려고 할 수 있는 인더스트리가 모빌리티 인더스트리예요. 자동차 네. 산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2024년도 자율주행 자동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반도체 수요가 6배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장하는 방식이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3B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는 빌드, 내가 다 하는 거. B는 바로 빌려서 하는 거. 네. 세 번째는 바이 하는 건데 이제 이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것은 검은 것과 흰 것이 섞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성장의 방식이 비유기적 성장,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다 하던 시대에서 유기적 성장으로 미국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네. 예를 들면 구글 보세요.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옛날에 600억에 인수해가지고 지금 세계 시장을 다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글은 일주일에 한 개씩 M&A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보세요. 한 300개 정도 되잖아요. 우리 미국의 테크 기업들은 다 기술을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이제 내연차에서는 맞지만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이렇게 되면 이건 꼭 가져야 돼요. 지금 삼성전자가 많이 투자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삼성전자는 좀 늦었어요. 좀 저는 M&A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M&A를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TSMC도 지금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유망 사업이 모빌리티 사업인데
과연 이 모빌리티 사업에서 이 차량용 반도체를 네덜란드나 일본에 이런 의존하는 체제를 가지고는 극복이 없을 거다. 저는 이 M&A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현대자동차, SK, LG 뭐 이런 그룹들의 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스타트업 인수예요. 네네. 대한민국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대기업과 이 스타트업의 협력 관계가 지금 막혀 있는 이런 부분들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 이 사실 이게 미국의 테크 기업들은 다 이렇게 M&A도 하고 전략적 제휴도 많이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대자동차는 절대 이걸 자기가 해서는 안 된다. 네. 난 M&A도 해야 되고 이런 점을 좀 적극적으로 비영리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됐으면 좋겠다.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 차량용 반도체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네네. 그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삼성전자가 다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전략적 모호성에 빠져버린 거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 다 해야 되는 오해 하나가 자 메모리는 안 좋은 거고 비메모리 좋은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어느 때부터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않죠. 예, 네. 지금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09년에 비메모리 시장이 메모리 시장의 4배였어요. 그런데 같은 조사하면 2022년에는 2배로 격차가 줄어듭니다. 뭐냐면 앞으로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메모리 쪽의 성장률이 비메모리 쪽보다 훨씬 높았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메모리는 뭐냐면 이게 대량 생산, 대량 공급 이런 어떤 그 체제가 있고 네. 뭐랄까 그 사이클이 네. 수요와 공급 식의 주문 생산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 공급의 불일치로 말하면 수프 사이클이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 수프 사이클을 한국 기업들은 유리하게 작용했거든요. 왜냐하면 아주 그 사이클 나쁜 사이클에 적자 막 날 때는 외국 기업들 다 나가 떨어졌는데 한국 기업들 재벌 체제니까 오너가 밀어붙이면 적자 보더라도 투자해서 그러면서 이제 1위 자리를 굳힌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는 메모리 시장도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네. 3분의 1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 반도체 시장에서. 그러면 네. 삼성전자는 메모리 쪽에 초격차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지금 오히려 메모리 쪽도 점유율이 줄고 있거든요. 비메모리는 여전히 또 TSMC하고 격차가 벌어지고 그러니까 있고. 잘하던 건 예. 계속 잘해야 된다는 예. 얘기죠. 물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해야 되지만 그 파운드리 고객들은 대부분 미국의 대규모 설계 회사들이에요. 네. 뭐 저기 저 퀄컴이라든지 네. 뭐 엔비디아든지 네. 경쟁이 되다 보니까 애플이라든지 삼성 물건보다는 TSMC 물건을 선호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기성품이라 할 수 있는 메모리 위주로 삼성 가고 그래서 사실 삼성도 최근에 전략을 좀 바꾼 것 같아요. 평택 화성 공장 전부 다시 초격차 유지해서 메모리 쪽으로 돌렸습니다. 파운드리 한다는 화성 공장도 메모리 돌렸고 파운드리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너무 파운드리도 1등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은 굳이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잘하던 건 잘하면서 예. 또 새로운 도전을 해야 지난번에 된다. 지난번에 K반도체 전략 보시면 여러분들이 간과하신 부분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170조 투자한다고 그랬는데요. SK하이닉스는 210조 투자한다고 그랬어요. 네네. 저는 오히려 SK그룹이 엔드 프로덕트에서 미국 기업들과 경쟁하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정유 이런 쪽은 딴 쪽이니까. 그래서 SK 쪽이 오히려 뭐 물론 메모리 쪽도 해야 되지만 예, 파운드리 쪽을 하는 것이 삼성보다는 나중에 마케팅 경쟁에서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SK 쪽이 파운드리를 하고 현대차는 뭐 일단 수요자니까 가장 수요자니까 그래서 직접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할 수도 있고 전략적 제휴를 한다든지 뭐 지분 투자를 한다든지 그래서 안정적인 그 공급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니까 뭐 그런 식으로 물론 산업 정책이라는 것이 우리가 계획 경제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없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뭐 평론가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런 식으로 교통 정리를 해야지 삼성이 이것저것 다 잘하다가 까딱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예, 지금 가지고 있는 네. 우위 요소를 좀 놓칠 수도 있다. 예. 차량용 반도체 물론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서 교수님, 그 네. 사실 뭐 전기차가 언제 세계 자동차의 흐름을 쥐고 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배터리도 놓칠 수 없는 시장이잖아요. 전기차 배터리 지금 중국 올해만 봤을 때는 일단 중국 CATL이 굉장히 좀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기업들이 좀 아무래도 추격하고 나중에 역전을 발판을 마련하려면 뭐가 좀 필요하다. 예, 반도체 하니까. 시장에만 우리가 좀 말씀 많이 드렸는데 배터리 시장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죠. 지금 이제 2020년 점유율에 비해서 그 지금 중국의 CATL이 10% 포인트 이상 그 점유율이 늘어났어요. 32.5%. 그다음에 이제 그 배터리 사용량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22% 정도 되거든요. 완전히 이제 10% 이상 격차가 나는 게 상당히 좀 충격적인데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예. 중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그 중국 시장 내에서는 독점화됐죠. 왜냐하면 배터리 그 보조금 지급하면서 압도적인 우위였는데 예. 기타 시장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요한 배경은 유럽 진출에 대한 공략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CATL 입장에서는.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벤츠라든가 BMW와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네. 또 놀라운 거는 BMW 같은 경우는 사실
2009년부터 삼성 SDI가 전속 공급을 해왔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바뀌었다는 거는 상당히 놀랐거든요. 그러네요. 우리나라의 그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나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 좀 신경을 써서 전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채널을 네, 확보하는 게 좀 시급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더 말씀을 나눌 자리가 되게 많아요. 사실 배터리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오늘 뭐 시간을 더 드리고 싶은데 지금 오늘 방송 오케이. 시간 한계상 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사실 미국에 가서 얘기했던 뭐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다 우리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앞으로 어떻게 펼쳐져 나갈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김기찬 교수, 김현학 교수, 서지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엔직스로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